강원경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이준기 목사님, 또 박영 목사님, 또 우리 좌주에 앉아 계시는 이정일 우리 소장님, 블랙탄 연구소 소장님, 그 같이 초창기 때부터 계속 같이 왔던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때로 우리 추원영 목사님과 또 우리 추현 목사님, 또 김상명 목사님 같이 연결하고 또 이경희 목사님도 합류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오늘 임원들 중에 딱 반만 나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불같이 서로가 연합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가를 알아야 모임이 됩니다. 네. 알아야. 그래서 믿음으로써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한국선교 세계연맹 이름으로 이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다.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바로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영권만 있다면, 그죠?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외에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사상불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교회 목사,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행사할 때, 조용기 목사님, 우리 이영우 목사님, 조용우 목사님 같이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거는 바로 서 있어야 돼.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행실이 바로 해야 돼. 아까 강의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만 좋게 잘하면 뭐랍니까? 행동이 자기 소욕을 따라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본을 지켜야 되겠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2017년도는 미스바 각성 구구 기도회를 진짜 반석같이 세우면서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전국적인 사역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길이 있는 곳에 열망이 맺혀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열망이 맺혀집니다. 예, 오늘 이 은혜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식사를 하면서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같이 식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원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신 은혜가 오늘 미스바 각성 구국기도의 정례 원례에 의해 송년 예배 후에 그리고 우리 목이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사역지후의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